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종의 슥싹 브레이디 27강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요 1강에서 27강까지 중학 개념 끝장내기 쓰기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27강이요 바로 오늘 마지막 강인데요. 자 여러분 굉장히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제가요 오늘 마지막 강이니까요 이제는 좀 칭찬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오늘 우리 27강에서는요 1강부터 26강까지 우리가 어떤 쓰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동안 쓰기 예,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아봤잖아요. 자,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 26강까지 무엇을 배웠는지 쭉 오늘 한 시간에 본다는 건 사실 너무 많은 내용이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요약해서 아주 간단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문장을 쓸 수 있는지 확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아주 급한 것 같아요. 자, 정리 다 하려면요.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1강에서 6강부터 정리하러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요. 107쪽을 보시면요. 1강부터 6강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 메모장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1강부터 6강까지 정리해보면서 그 메모장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쓱쓱싹싹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머릿속에 정리가 쏙 잘 될 테니까요. 자, 그럼 1강부터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강에서는요. 쓰기의 기본으로 시작하자 우리가 대소문자와 구두점 자, 요것을 우리 공부해봤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문장의 시작글자 그쵸? 또는 고유명사나 또 약자 USA 같은 거 그리고 호칭 등 명사 앞에 붙는 약자나 대명사 I 같은 것들은요. 대문자로 쓴다라는 걸 배웠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I met Mr. Brown on my way home. 난 집에 가는 길에 브라운 씨를 만났어. 자, 이럴 때 벌써 문장의 첫 글자 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명사 I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써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I met Mr. 자, 이렇게 호칭 등 명사 앞에 붙는 약자 대문자로 잘 써줬고요. 자, 그러나 고유명사 브라운 같은 경우도 우리 대문자로 가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문장을 완성지어야 된다는 거 여러 가지로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쓰기의 기본은요. 바로 대소문자와 구두점이니까요. 자, 이것 다시 한번 1강 보시면서 어떤 것을 대문자로 써야 하는지 자, 그리고 구두점 맞게 찍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2강으로 가볼까요? 자, 2강에서는요, 문장의 기본적인 순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그쵸, 보어까지 되어 있는 문장, 그리고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즉,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있는 문장 같은 경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셨고요. 자, 우리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나열하는 것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은 목적어 뒤에 이렇게 붙었었죠.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단어들을 배열해 봤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알겠지만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주어, 자, 그리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어라는 사실 여러분 요것을 아시고 순서대로 나열해서 쓱쓱 써주시면 됐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는 이메일을 매일 쓴다 라는 문장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럼 일단 주어 그는 가는 거죠. He. 그쵸? 자, 그 다음 무조건 그 다음엔 동사예요. 맞죠?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쓴다 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맞춰서 동사를 형태 변화 해주셔야겠죠. He writes. 그렇죠. 자, 이메일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an email. 자, 우리 명사인 경우 앞에 이렇게 관사를 써줘야 되는데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어가 아니라 on 써줘야 되죠. He writes an email. 자, 그리고 나서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사나 부사구를 써주면 되겠죠. 매일, every day. 자, 이렇게 쓰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순서를 딱딱 지켜서 주어 쓰시고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하다면 목적어, 보어가 필요하다면 보어. 자,
목적어가 두 개라면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 자, 그리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 보완은 목적어 다음에 쓴다는, 자, 이런 순서를 기억하고 문장을 써주면 된다. 공부했었죠? 오케이. 자, 그럼 이어서 3강으로 갑니다. 자, 3강에서는요, 우리 관사, 이총사 배웠습니다. 자, 어나, 언, 그쵸? 자, 그리고 정관사, 더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자, 우리 어나, 언은 부정관사라고 해서 우리 보통 명사 앞에 이것을 꼭 붙여줬어야 했죠. 자, 발음에 따라서 그 명사의 발음이 몸으로 시작된다면 언, 그쵸? 자, 그리고 자음으로 시작된다면 어를 붙여줬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더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 앞에 명사가 반복되거나 다 배웠던 거예요. 자, 구나 절의 수식을 명사가 받는 경우, 또는 자, 피아노처럼 악기 이름 앞에도 붙였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서수나 최상급 앞에도 덜을 붙였었는데요. 절대 쓰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식사나 운동, 또는 질병 이름 앞, 건물이 본래 목적으로 쓰였을 때. 자, 그때를 제외하고는 우리 관사를 꼭 써줘야 됐죠. 어디 앞에? 명사 앞에요. 자, 그럼 이런 문장을 써봅시다. 나는 피아노를 친다. 당연히 악기 이름 앞에는 덜을 붙인다고 했으니까 I, 나는 동사죠. play. 그쵸? 자, 그리고 목적어 앞에다가 더 쓰시고요. piano 해주면 되겠죠. 자, 방금 전에 썼던 문장 같은 경우도 email. 자, 명사니까 관사를 꼭 붙여줘야 되죠? 자, 그래서 안 붙였었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문장 쓰실 때 순서 지킨다. 다음으로 알아둬야 될 거 제가 관사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 이어서 우리 4강 정리해볼까요? 자, 4강에서는 전치사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공부해봤습니다. 전치사라고 하는 건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이었죠. 자,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나 방향을 나타낸 전치사 굉장히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4강을 펼쳐보시면서 전치사 정리해보시고요. 자, 그럼 question. 나는 역 앞에서 그를 기다린다. 그대로 나는 기다립니다. 자, 무엇무엇을 기다리다 라고 할 때 wait for 쓰죠. 그쵸? 자, 그를 했으니까 목적어 him 쓰고요. 자, 역 앞에서 뭐뭐 앞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그쵸? in front of. 자, 요런 식으로 적재적소에다가 알맞게 전치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니까요. The station 할까요? 자, 그 역 앞에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 전치사를 잘 활용해 줘야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거 4강에서 공부한 바가 있죠. 자, 그